울산대병원이 로봇 시스템을 도입한 지 8년 만에 로봇 수술 3,000예를 달성했습니다. 로봇 수술 가동 비율은 다빈치 XI가 52%, 다빈치 SP가 48%로 수술 건수는 처음 시행했던 2014년과 2021년 비교 시 약 6배 증가했습니다. 로봇 수술 분야의 후발주자였지만 가파른 상승세로 매년 성장을 거듭하며 영남권 로봇 수술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울산대병원 외래채혈실이 새 단장을 마치고 이용 편의성을 한층 높여 환자들을 맞이합니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채혈대 칸막이를 설치했으며 채혈대 한 대를 추가해 총 8대로 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휠체어 공간과 소아 전용 채혈 공간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외래채혈실 이용 시간과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으며 울산대병원 공식 SNS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달 전국체전이 3년 만에 정상 개최되면서 울산대병원 의료진들도 성화봉송에 나섰습니다. 호흡기내과 김진영 교수를 비롯한 6명의 의료진이 코로나19 최전방에서 싸운 의료진을 대표해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성화주자로 참여해 불을 밝혔습니다. 울산대병원이 올해 9월부터 2개월간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선진 의술과 공공의료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울산시의 개발도상국 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연수 프로그램으로 매년 다양한 국가에서 외국 연수생들이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기회 제공과 국제교류 증진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 줄 뉴스입니다. 권역 호스피스 센터 이경옥 간호사가 제10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에서 호스피스 유공자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경옥 간호사는 호스피스 전담 간호사로 활동하며 말기 환자의 임종을 위해 헌신적인 간호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울산권역외상센터는 지난달 제15회 울산권역외상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삶을 위한 싸움들이라는 주제로 총 2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중증 외상 환자 치료 및 재난 대응 체계 등 심도 있는 발제와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울산권역 심내혈관질환센터와 메드트로닉 코리아가 뇌출혈의 주요 원인인 뇌동맥류 예방을 위한 국민 캠페인을 런칭했습니다. 검진증진센터, 보건소 등 기관 배포는 물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부스 운영, SNS 이벤트 등 다채로운 캠페인 홍보를 진행합니다.